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대북 독자제재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은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조명근 장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해제 논란은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묻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장관 인정하십니까? 그런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 공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이 해나갈 범위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란을 촉발한 5.24 제재 해제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5.24 조치를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방북과 인도적 지원도 금지되지만 이미 이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나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기상 이르다며 북미 대화 진전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